오늘 아까는 이제 일레귤라. 어떤 패턴이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나오는 어떤 비선형 왜곡을 대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마지막. 이 부분, 이 부분. 이거 첫날, 둘째 날 한 거. 셋째 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거. 이제 지금 이 부분. 일레귤라 디소션. 이거는 이슈가 된 지가 아마 한 10여 년 역사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 이걸 제일 처음으로 이슈를 시켰던 회사가 NTI예요. NTI 아십니까? 그 NTI 장비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사실 이거하고 뭐 THD는 보는 것들은 어떤 장비라도 다 보지 않습니까? THD는 오디오 프리시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측정할 때는 사실 다 보는 거잖아요. SPL하고 THD 보는 것들은. 그래서 뭐 이거는 변환기기 때문에 앰프든 스피커든 다 동일하게 다 이렇게 썼었다고. 근데 이거 이제 해보니까 사람이 귀에는 들리는데 에너지는 굉장히 작게 나타나고 THD 가지고 안 보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아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해결을 할까? 이게 보니까 시간적인 특성이었거든요. 시간적인 특성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분석을 해가지고는 정확하게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 워낙 에너지가 작게, 주파수 분석해보면 작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계쟁이들이 하는 그 측정법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NTI에서 이야기하는 스티프니스 어널리시스예요. 이게 뭐냐고 하면 기계쟁이들이 어쨌든 이거 스피커도 이게 회전체 뭐 구동체 아닙니까? 왕복 운동하는 구동체인데 그 기계쟁이들이 보면 이렇게 모터 있잖아요. 베어링 들어가 가지고 회전체이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게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다 돌아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엔진 부분이라든 이런 것들 뭐 터빈 이런 거 다 돌아가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뭐 모래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가 버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이 안 돌아가고 막 타고 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마이크로폰 센싱을 해가지고 이게 베어링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갖다가 항상 판단하는 그런 것도 쓰고 있었어요. 아주 예전부터. 그러면 뭐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윙 돌아 이게 이물질이 안 들어가고 나면 어떤 자기 어떤 이렇게 RPM 따라서 이렇게 사인파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뭐가 이물질이 툭 들어가면 뭐 툭 이런 것들이 낀다고. 아주 랜덤하게 되겠죠. 어떤 데서 여기서 툭 끼는 데도 있고 어떤 데서 여기서 툭 끼는 데도 있고 이런 식이 된다고.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기면 정지를 시켜서 이 원인을 다 제거하고 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기계쟁이들이. 그걸 가지고 스피커 쪽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고 하면요. 이게 순간적으로 여기서 바뀌는 변화율이 갑자기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대로 따라갔다 그러면 변화율이 제대로 됐는데 갑자기 툭 튀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변화율을 해가지고 미분을 해서 보면 쭉 가다가 큰 에너지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생긴 거. 그렇죠? 요 값들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 이걸 갖다가 그네들 스티프니스 어널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뭐 밴드패스 필터링을 해가지고 뭐 웨이팅 걸어 적당하게 걸어서 만든 게 그 NTI 특허였었어요. 이게 자기네들 스티프니스 어널리시스라고 그랬다고. 물리적인 원인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 스피커 쪽에 이렇게 특허를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삼성 측에서 제일 처음 도입했죠. NTI 장비. 그게 이제 시초가 돼가지고, 이제 이거 R&B가 이제, 9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후발주자인 이제 사운드 책은, 야, 우리는 에펙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내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노트클 내놨겠죠. 그 방식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클필 박사는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거 해가지고, 메타 히어링이랑 해가지고, 지금 이제 나온 것들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에너지 상으로 보면, 이게 FFT라는 거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막 되는 건데, 윈도우를 씌워가지고, 요 작은 에너지를 보면, 레벨은 굉장히 작아요. 노이즈 레벨을 묻혀버려요. 환경 노이즈 있잖아요. 거의 뭐, 신호음에 대해서 마이너스 70, 80dB까지 밖에 안 나와요. 이게 자체가. FFT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무향실에서는 보이겠죠. 무향실에서는 보이는데 실제 현장에서 있잖아요. 지금 QC는 현장에서 다 제어해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노이즈 밑에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걸 극복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봐서 이렇게 찾는 방법을 개발해 냈는데, 시간적으로 본다고 해도 있잖아요? 너무 시끄러우면 얘가 안 보여.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아, 실제로. QC 라인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제 R&D 상태에서 볼 때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굉장히 보기 쉬워. 원리 자체가 이해하기도 쉽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이제 사실 이 전하고 저번 시간이 좀 어려웠죠. 생소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 지금부터는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 레벨이 이거 레벨보다 더 작은 거예요, 지금. 이 레벨보다. 이게 문제입니다. QC 라인에서, 무향실에서는 안 그래요. 무향실에 노이즈 크라이테리어가 25,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걸 뭐 120dB 준다고 하면, 이거 다 들어오거든요. 무향실에서 문제가. 이거 많이 들어봤던 건, 이게 오늘은 넘어갈게요. 이게 저번에 이제 했던 거죠,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아까 BL, 뭐, LE, KMS 이런 것들 쭉, RMS, RAP. 쭉 아시겠죠? 도플러 이런 것들 쭉 생긴 것들. 이게는 이제 예측이 가능하고 모델링이 가능한 이런 거죠. 그래서 신호 뭐 THL, IMD라든지 멀티톤 디스토션 이런 걸로 재면 이런 것들 다 어널리시스가 가능하고 모델링을 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빨간색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거로 이렇게 이런 것들 안 바뀌는 거 했죠. 이게 다 바뀌는 부분인 거예요. X에 따라서 바뀌고 대부분이 X죠. X. 그래서 모든 왜곡은 이게 운동을 크게 하면 무조건 안 돼요. 이게 저주파수 내주는 서브우퍼를 진동판이 작다. 좋은 소리가 절대 나오기 어렵죠. 무조건 진동판이 커야 작게 움직일 게 아닙니까? 변이가, 그렇죠. 이게 저주파 내줬는데 이렇게 뭐 작은 건데 크게 막 움직이는 건 내가 엄청나게 만들었다. 그러면 좋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이 움직이는 것들은 좋은 소리가 나오기 어려워요. 다이나믹 방식에서. 그거 하나 아셔야 돼요. X가 커지면 전부 다 비선형으로 가거든요. 이 조그마한 데서 점이 나온다고 하면 신기하겠죠? 그럼 당연히 커야 될 거잖아요. 뎁스가. 그러면 좋은 소리 나오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구분을 보면 러브 앤 버즈가 있고 루즈 파트클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 노이즈, 뭐 리키지 같은 게 있어요. 크게 이 세 종류인데 다른 회사 기법하고 제가 이게 뭐 하는가 뭐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결함 디펙트라고 그러고요. 학술적으로는 일레귤라 논리니어 디스토션.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디펙트, 결함이라고 그러고. 기계, 그, 스피커 쟁이들이 하는 말은 R&B, 러브 앤 버즈. 그건 어성어예요, 어성어. 소리, 버징 소리, 뭐, 이렇게, 러빙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디펙트라고 하는 게 맞고, 뭐, 일레귤라 너니미 디스토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냥, 일단 결함이라고 그럴게요. 디펙트라고 그럴게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측정법으로는 발견되지가 않는다. 왜? 주파수 분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게 그 입력 시그널에 의해서 촉발이 돼요. 비선형인 게 어느 레벨 이하에서는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골 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레벨에서는 나오는데 뭐 1와트, 뭐 5와트 이런 데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게 골 때리는 거죠. 이렇게 생긴다는 거고. 그리고 신호음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떤 신호음을 쓰느냐. 어떤 신호음에서는 안 나오고, 그, 뭐, 신호음도 어떤 뭐, 크기라든지 주파수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에 따라서도 바뀐다. 그러니까 내가 10시간 쓸 때까지 안 나타났는데, 1000시간 쓰니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 과정에나 들리지 않았던 게, 최종 엔드 유저가 집에서 트니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결함은, 그 조용한 환경 속에서 들으면 잘 들려요. 근데 생산 라인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라인에서 이걸 신뢰성 있게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측정 기법이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생산 과정이라는 그 자체가
사람이 이렇게 그 라인에서 이걸 찾는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게, 아까 중요한 거는 이게 일정한 레벨에 대해 나오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선 안에서 큰 소리로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하루 일하고 나면 그 다음날 죽어서 나타날 거야. 막 큰 소리로 있잖아요. 하루 종일 한 8시간 큰 소리로 막 뻥뻥 긁는 소리를 듣고 들으면서, 아, 결함이 있네 해가지고 그 다음날 되면 환청이 들리면서 막 사람이 멜랑꼴리하게 돼가지고 이상하게 되죠.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작게 해가지고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계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함의 원인을 한번 볼게요. 인클로드 더스트 캡 내에 에어링이 있잖아요. 어디서 새는 소리가 약하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단일 주파수로 써야 돼요. F0 이하에. 소매도 굉장히 공기를 많이 밀어내는 주파수 있잖아요. 예, 크게 줘야 될 거. 이거는 변조 왜곡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터뷸런스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이스 코일이 긁힌다든지, 글루가 떠 있어야 되는데, 어느 게 잘, 접착제가 잘 안 붙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벌벌 떠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배풀이 이제 막 진동을 한다든지, 전기적 요소라는 거 그러면 냉땜이 된다든지, 이렇게 터미널이 꽉 안 물려가지고 이게 느슨하게 붙었다 안 붙었다 해가지고 생기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백플레이트를 팡팡 치는 거 있잖아요. 뒤로. 그 아까 XDC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 비팅.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금사선 이렇게 가 있는데 이게 진동판이 튀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안에 이물질이 들어간 거예요. 뭐 모리알이 들어가는 먼지가 들어가가지고. 중국 여공들이 막 잡아간다. 그럼 이가 들어가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단일 주파수로는 안 되고, 이거는 사인스 입시건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재밌는 건요. 음악을 들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특수한 시그널, 사인스 입을 딱 넣으면 들려요. 좀 이따 그것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패턴이라는 게 어떤 것들은 디터미니스틱하게 결정적으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정하게 레귤러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그 엔벨로프만 시그널은 랜덤한데 엔벨로프가 디터미니스틱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갖다가 모듈레이션, 그 디모듈레이션 기법을 통해서 찾게 돼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랜덤하게 떠야 돼요. 뜨고 싶은데 막 뜨는 거예요. 달라 이게. 근데 결국은 뭐냐고 하면, 아까 이거 요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이걸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아까 FFT를 한 그 사운드 책에서 하는 게 있다 그랬죠. FFT. 이런 것들도 못 봐요. 랜덤 쪽으로 가면, 준 랜덤에서 랜덤 쪽으로 하면 또 못 봐요. 대신에 바텀 플레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찾기 좀 쉽겠죠. 딱딱딱 친다든지. 덜덜덜 떤다는 이런 것도 찾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각각 회사들별로 이게 다 아우르는 기법은 없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그래도 이 아저씨가 그래도 좀 다 이걸 볼 수 있는 기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간접적인 건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까 경도죠, 경도. 이게 계속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에이징이 그거거든요. 에이징은 처음에는 딱딱한 게 말이 길들어지면 말 잘 듣듯이 이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온도, 습도, 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음악을 듣냐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 더 부드럽게 되고. 위로 본 거라고 하면 밑으로 처지겠고. 어찌됐든 이게 부드러워져가지고 이게 이제 그 보이스 코일 있잖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XDC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불안정성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과부하로 많이 한다든지 온도가 발생했는데 쿨링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면 뭐 감자가 이렇게 생긴다든지 일단은 열이 많이 발생돼 버리면 150도 이렇게 올라가 버렸다. 그럼 엔디 같은 경우는 감자가 시작되거든요. 사파리 나올 게 뭐 5000 가우스 나오던 게 4000 가우스 나오고 3000 가우스 나오고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출력이 줄어들겠죠. 이런 일이 생. 이게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있잖아요. 스티븐스가 계속 줄어들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 1시간, 10시간, 1000시간, 1만 시간 어쨌든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다 이렇습니다. 왜? 그 내부 손실이 있으면서 질량은 가벼워되고 뭐 그런 거 있었죠. 비탄성률을 하고 저번에 내부 손실 관계 때문에 그 비스코 일레스티 때문에 그래요. 점탄성적인 관계 때문에. 탄성도 있어야 되고. 오, 예. 그렇게 됐어. 이게 적게 만들어지는 물질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편차가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물질을 만드는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겠죠. 계속 좋은 거 찾고 케블라라든지 이런 게 좋은 걸 찾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쳐진다 그러면 계속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안정한 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게 내리가는 정도도요. 내가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요. 속도가 확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예, 나중에 이거 내구성 부분은 이번에 안 다룬다 그랬는데, 요, 얘가 있잖아요. 요렇게 내려가는 게 좋겠어요. 요렇게 내려가는 게 좋겠어요. 1번, 이거. 내려가는 게 시간, 이게 시간 축이에요? 스프니스 축이에요? 요렇게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요렇게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2번이 좋을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2번. 맞습니다. 2번이 돼요. 이거는 원룸이니까 수렴이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쵸? 이거는 수렴이 계속 안 돼. 계속 떨어져, 이렇게. 계속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체크하는 것들도 파워 테스트 툴에 그런 게 있어요. 뭐 100시간, 200시간, 뭐 1000시간 계속 끌어 놓는 거죠. 그래 놓고, 예, 그, K값 있잖아요. 그걸 계속 모니터링 하게 돼요. 이렇게. 어떻게 내려가는지. 그럼 요 2점, 0에서 2점대를 갖다 계속 보는 거죠. 이렇게. 비정형 왜곡의 이제 분류를 보면요. 이게 이제 뒷판 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바텀 플레이트 이렇게 뭐 터칭, 뭐 히팅 그런 게 있고 이거는 이제 그래서 글루가 떨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탁 치는 거예요. 타타닥 치는 거겠죠. 여기. 원하는 지점을 여기로. 이게 이제 로빙이에요. 이게 긁혀 가지고 이게 그 락킹 모드일 때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이렇게 긁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굉장히 디터미니스틱하게 돼 가지고 어느 특정한 주기 시간에 탁탁 이렇게 있잖아요. 임펄스성으로 나타나요. 이런 걸 찾기 되게 쉬워. 이런 것들은 사운드 체크 장비에서도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세미 랜덤하게 있잖아. 이게 긁히는데, 이 긁히는 게, 뭐냐, 굉장히 이렇게 그 주파수 분석을 해보면, 이게 주파수 소문이 굉장히 많아요. 댄스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느 특정한 시간에 나오는 건 맞는데, 그 시간에 나오는 그 안에 그 주파수 특성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굉장히 넓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세미 랜덤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런 걸 찾는 것들은 아까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찾으면 돼요. 그 다음, 미딕 같은 거. 이것도 이렇게 공기가 빠져나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움직일 때, 그쵸? 이렇게. 특정한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패턴 자체를 보면, 어느 특정한 구간에서 엔빌로프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시그널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이걸 갖다가, 뭐, 100Hz다. 그러면 1초에 100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초 동안을 갖다 중첩을 시켜버리면, 100번 중첩을 시키니까 이게 더 잘 나올 것 같죠? 이거 에브리징을 시켜버리면 시그널이 확 줄어들어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엔빌로프를 에브리징 하는 방법이 바로 아까 변조기법이에요. 신호 자체를 에브리징 하는 게 아니고 그 엔빌로프 있죠. 그 엔빌로프를 에브리징 시키는 걸 하면 어제 저번 시간에 축축축축 하면서 이게 어느, 여기서 샌다 그러면 가까이 가니까 막 크게 뜬 거 있었죠. 그게 엔빌로프를 에브리징 해버리면 이게 이제 그 한, 100번이, 예를 들면 100Hz다 그러면 100번을 갖다가 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20dB가 또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루즈 파티클이다. 이거는 이제 뭐, 먼지가 들어갔다 그러면 뭐, 이게 지가 어느 특정한 시점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지마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결정적인 거, 디터미니스틱한 결함이에요. 디터미니스틱한 결함인데 이게 정상적인 거고요. 이게 이제 빨간 게 결함인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렇게 아까 뒤를 팍 치는 거 있죠. 바텀을 탁탁 친다라든지 뭔가 글루가 떨어져 가지고 톡톡톡톡 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나타날 때 이게 이거는 보면 이 고주파수가 있잖아요. 고주파수가 에너지가 굉장히 크죠.
그쵸? 우리가 THD 같은 거 보면 보통 10차까지만 보잖아요. 그쵸? 10차까지 볼 때는 결함이 없어요, 거의. THD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10차 이상에서 20차, 30차 이렇게 쭉 올라가면 쫙 많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걸로 보고 얘가 결함이 있다 없다고 이제 본 게 FFT적으로 본 거예요. 이게 사운드 체계에 산 거예요. 결함 요소를 하이 하모닉스에 있는 거. 그래서 그 사운드 체계에서 보면 그 이렇게 러브 앤 버즈를 볼 때는 20차 이상 있잖아요. 20차부터 50차까지 본다든지 20차부터 100차까지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 하모닉스 에너지 있잖아요. 그게 크게 나타나면 그 결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디터미니스틱한 것밖에 못 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안 돼. 매우 임펄스성으로 나타나고요. 이게 아까 와이어 비팅이라든지 버트 미닝 같은 게 있죠. 한 주기 동안에 매우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차 이상의 높은 고주파수에서 이렇게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티브 팀에도 이제 이것만 봐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알지. 그 다음에 이제 세미 랜덤하게 보는 거야. 이게 뭐냐고 하면 에어릭 같은 거 있잖아요. 공기가 아주 새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면 굉장히 이렇게 높은 있잖아요. 여기서 댄스하게 나타나요. 정상일 때는 요 위에만 이렇게 차이가 나면 밑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강의 높은 주파수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 에너지가 너무 작아요. 뭐 마이너스 80dB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거는 라인상에서는 못 잡아요. 주변 노이즈보다도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게 35Hz 틀은 거죠. 왜냐? 쑥쑥쑥쑥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야 공기가 쑥쑥쑥 빨리 나올 거잖아요. 35Hz 올려가지고 음압을 갖다가 교란시켜서 마이크로폰으로 공기 유출을 굉장히 근접하게 돼가지고 찾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80dB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1kHz 이상에서 굉장히 많은 주파수 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1kHz 이상에서 이렇게. 근데 에너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얘를 갖다가 한 번으로는 작기 때문에 10번, 20번, 100번, 200번 이렇게 에버리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만 에버리징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더 소리 더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엠빌로프를 에버링 하는 기법을 만든 게 모듈레이션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보니까 잔머리 되게 많이 썼어요. 다음은 랜덤하게 들어가는 거. 이게 뭐 어느 생기기는 생기는데 정확한 위치가 없는 거야. 여기 생겼다, 어떤 여기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루즈 파티클이 안에 이제 이렇게 그 먼지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냉댐 같은 거. 납땜 문제. 결합이 잘못됐다. 이런 거 생기는 건데. 어쨌든 제일 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좀 적고, 예, 안에 먼지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진짜 찾기 어려워요. 왜냐, 에너지 자체가 너무 작게, 크게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안 크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제 보스코일 긁히는 것도 볼게요. 보스코일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락킹 모드 있잖아. 진동판 자체가 설계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은 이렇게 글루를 사용하는데, 디스펜서 있잖아요. 디스펜서가 일정하게 안 뿌려줘가지고, 한쪽은 좀 많이 뿌리고 적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질량의 차이가 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스파이더라고 서라운드 계열이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구동부에서 이제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 회로가 대칭적이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가 생겨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생긴다 그랬죠. 이게 30dB 이하로 이렇게 크게 줄어들면 되는 거예요. AL에서 봤죠? 잘 생각해서 AL에서 갔다가 AL에서 코드 성분을 해가지고, 예, 얼마에 줄었냐, 뭐 10dB 이하로 차이가, 3dB, 4dB 차이 나면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이렇게 이어 문제가 생깁니다. 분산 변수할 때 했으니까. 들어볼까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긁혀가지고, 이렇게 나는 소리인데요. 이게 보면,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 이렇게 딱 정해지죠. 그렇죠? 지가 나오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고. 근데 이거 자체가 약간 세미 랜덤하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 이야기. 여기서만 딱 생기는 거예요. 락킹 모드 있는 데서 이렇게 틸팅이 돼가지고 생기는 겁니다. 다음은 버징이에요. 이게 여기에 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렇죠?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글루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올릴 때는 뚝 떨어졌다가 내릴 때 탁 치고 그럼 이게 딱 소리가 나겠죠. 여기서 더 내려갈 때는 문제는 없지만 올라와가지고 내려갈 때는 딱
딱딱딱 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떨어진 게 아니고는 특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스파이더라든지, 뭐 서라운드에는 특정한 부분에서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들어보면. 이것도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신호음의 동기가 돼가지고 특정한 지역에서 생긴다는 거죠. 새로운 진동 모드가 발생되는 거고. 이게 재밌는 건요. 어느 특정한 레벨 이상에서만 생기는 거예요. 작을 때는 안 생기다가 이게 탁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작을 때는 거의 이제 영향을 안 미쳐요. 좀 커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루즈 파티클이에요.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 뭐 거의 확률적인 과정에 생기는 거죠. 이게 뭐 콘 변이에서 이렇게 입자 가속이 돼가지고 신호음하고 동기하고 되지가 않아요. 어느 특정한 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생기, 여기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세워놓느냐 눕혀놓느냐 밑으로 보니까 또 다 다르게 나오고 여러 가지 생기는 거예요. 다음은 제일 쉬운 거 백플레이트 터치 탁탁 치는 겁니다. 여기 이거 재봉 틀 소리 같은 게 탁탁 치니까 이거는 이제 왜 생기는지 알겠죠? 서스펜션 계열 아니면 바이퍼케이션도 생길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건 딱 정해져 이거는 굉장히 찾기 쉬워요. 이런 부분 이게 10차 이상에서 딱 하모닉스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하다가 샤프하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이렇게 이게 뭔가가 급격하게 바뀐다는 말은 주파수 상에서 보면 굉장히 고주파수가 많이 껴있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바뀌면 굉장히 저주파 성분이고 급격하게 바뀌면 고주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가 이렇게 우리가 그 영상 분석을 할 때도 이 가다가 여기서 볼 때는 굉장히 저주파예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확 바뀌잖아요. 그럼 굉장히 고주파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주파 통과 필터를 탁 끼면 엣지 부분만 딱 보여요. 엣지 부분만 가운데 있는 부분 안 보이고. 저주파수 통과를 하면 블러링이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뿌옇게 보이는 게 저주파수 통과시키면 영상에서 그와 똑같은 거예요. 뭔가 급격하게 탁 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펄스가 탁 뛰겠죠. 펄스가 있다는 말은 굉장히 고주파수가 에너지가 쫙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 보면 FFT를 분석을 해가지고 보면 뭐 10차 이상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에너지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딱 보면 많다라는 말은 아 순간적으로 뭐가 크게 바뀌는 게 있구나는 거예요. 탁 치니까 그런 건데 탁 치고 나오니까. 임펄스적으로 나올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다음에 이제 공기 소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기 소음. 이거는 뭔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면 어느 특정한 시간에 있잖아요. 특정한 시간에 공기를 확 밀어내는 시간이 쑥 나오겠죠. 이렇게. 예?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실험하고 싱크가 맞는 거죠. 특정한 어떤 얘가 운동 모션에 이렇게 빠지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얘 동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맞는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이 패턴, 이 신호음 있죠. 이게 두 번째 나올 때는 또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또 다르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하지만 같은 거는 뭐냐고 하면 이 엔벨로프 있죠, 엔벨로프. 이거는 유사하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 이걸 갖다가 맞춰주면, 요 엔벨로프만 이 정보를 찾는 거예요. 얘를 찾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번 해주고, 세 번 해주고, 네 번 해준 거 있잖아요. 1초에 100번이다. 그러면 1초 동안 하면 100번이 지렁어 들어온 거잖아요. 얘가, 그쵸? 그걸 갖다가 다 에버리징을 시켜줘버리면 나중에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직접 취하는 게 아니고 에버리징을 취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게 값이 나오겠죠, 그쵸? 그럼 그걸 가지고 딱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해되시죠? 그게 모듈레이션 기법. 이 아저씨가 찾은 거예요. 이제 신호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 신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나중에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피커 엔지니어가 뭐
뭐 이거 몰라도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측정은 하셔야 될 거잖아요. 측정은 하실 때 측정 신호문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Hz부터 2만Hz까지 뭐 예를 들면 2만Hz까지가 평탄한 주파수 특성 있잖아요. 예? 에너지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그 위상을 어떻게 조절했느냐에 따라서 임펄스가 나올 수도 있고 화이트가 나올 수도 있고 스윕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매그니튜드가 처음부터 일정한데 페이지도 처음부터 다 일정하게 맞춰줬다. 그러면 임펄스가 나오는 거예요. 띡 하고. 그 시그널이 어떤 거냐 그러면 띡 하죠. 이거. 근데 크기가 일정한데 이게 페이즈를 있잖아요. 막 랜덤하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난수발생기를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막 페이즈를 막 뒤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화이트 노이즈가 나와요. 그게 어떻게 들리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하고 얘를 주파수 분석을 하면 다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파수 분석을 해서 크기만 보면 다 이렇게 나와요. 다음. 크기가 똑같은데, 얘를 있잖아요? 위상을 점점, 그 주파수가 갈수록 계속 이렇게 딜레이 타임을 계속 길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Hz째는 뭐 1초 뒤에 나오고, 뭐 2Hz째는 2초 뒤에 나오고, 3Hz 3초 뒤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조절을 해가지고 들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주파수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크기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시그널, 이 시그널, 이 시그널이나 매그니튜드 입장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지. 주파수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 보는 거 있잖아요. 크게 보면 똑같은 거 있어요. 페이지만 정보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넣어서 열 때나 이거 넣어서 열 때나 이거 넣어서 열 때나 똑같은 특성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시스템이 선형이라고 하면, 예. 근데 스피커는 비선형이기 때문에 같이 안 나와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지. 스피커를 잴 때, 그 시간적, 뭐, 예를 들면, 어느 게 제일 적절할까요? 이거, 뭐로 재야 될까요? 이거 가지고. 그, 임펄스로 재는 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이게 임펄스로 재는 것들은 수박? 익었는지 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수박 통이 있으면, 신호를 탁 줘서, 이쪽에 이 센싱되는 이 손마디의 어떤 시그널로 가지고 수박이 익었다 아는 거잖아요. 물론 소리로 통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진동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해서 아는 건데 어쨌든 진동을 통해서 안다고 하면 탁 쳤을 때 이 시스템의 전달 특성이 손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시그널 자체가 충분히 얘를 갖다가 여기 시킬 수 있어야 되죠. 너무 작게 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펄스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에너지 자체가 너무 적어요. 순간적으로 크게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적절치가 않다고. SNR이 너무 작겠죠? 아까 이거 보면, 이걸 가지고, 요 시그널을 아까 한번 들어보시면, 이걸 가지고 이 스펙 특성을 얼마나 알고 있겠어요? 너무 작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막, 임펄스 트레이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촥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두 번 하면 3dB씩 꺼지고, 뭐 네 번 하면 6dB씩 막 그럴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수백 번 이렇게 해가지고, 쫙 서메이션 시켜가지고, 에버리징을 시켜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는, 앰프나 이런 것들 볼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스피커 같은 경우는 볼 때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왜냐하면, 여기 시그널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화이트 노이즈예요. 화이트 노이즈 가지고 하면, 뭐, 하면 되죠. 그리고 이건 뭐 투채널 FFT 기법을 많이 쓰는데 이걸 넣어가지고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나쁜 점이 뭐냐고 하면 투채널이 필요하더라, 투채널. 얘가 들어간 시그널이 하고 있잖아요. 얘가 시스템을 통과한 시그널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이거 자체 시그널이 X라고 하면 시스템을 통과한 Y가 있잖아요. 있어가지고 Y를 X로 나눠주면 H가 나올 거잖아요. 그게 시스템 특성이니까 투채널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확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델링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된 건데 이걸 갖다가 극복한 방식이 뭐냐고 하면 화이트 노이즈 특성인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시그널. 그게 M 시퀀스라는 게 있어요.
MLS라고 들어보셨나요? MLS? 그거는 한 채널만 있으면 돼요. 얘를 아니까. 화이트 노이즈는 난수 발생기 가지고 있잖아요. 난수를 발생시켜서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건 투 채널이 필요한 거고, M 시퀀스는 한 채널만 있으면 돼요. 그걸 내주는 그 논리 회로가 있거든요. 뭐, 익스클루시브 와요. 저 제가 피드백 시켜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차수만 알고 있으면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멜리사라는 시스템이, 스피커에 오래 하시면 멜리사 시스템 혹시 써보신 적 있나요? MLS SA라고. 그게 그 M 시퀀스 기반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 연산량이 작을 때 쓰던 거고, 요즘에는 다 이제 이걸 쓰죠. 이 기반으로 간다. 이게 왜 좋은지 이제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이거는 얘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 RMS 값하고 피크 값이 굉장히 커요. 10dB 가까이가 넘어요. 그래서 크게 틀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화이트 노이즈 크게 틀어보면 트위터 스피커 나가버리거든요. 룸 특성 될 때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좀 크게 틀면 어디부터 나가냐, 트위터부터 나가요. 근데 이거는 RMS하고 피크치가 뭐 3dB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이건. 크게 틀 수가 있고. 충분히 여기시킬 수가 있어요, 스피커를. 그리고 더 좋은 점은, THD를 분리시킬 수가 있고, 룸, 리버버레이션을 다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초기 반사하면 다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썼는데, 이거는 단점이 뭐냐고 하면 연산량이 많이 들어. 그래서 옛날에는 안 썼다고. 그래서 TSP라는 거는 이걸 간단하게 한 거예요. Time Stretched Pulse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리니어 사인스 밖에 안 돼서 지금은 로그 사인스 입으로 되는 거 쓰거든요. 근데 지금은 컴퓨팅 파워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다 이거 씁니다. 클리펠도 사운드 책도 보면, BNK 쓰시는 분 보면 SSR 모드가 있고 TSR 모드가 있잖아요. TSR, time selective 뭐 response라 그래가지고 TSR이 있는 거 쓰는 거예요. SSR은 두두두두두두두 해서 스텝드 사인을 쓰는 거고. 이걸 보시면 돼요. 사인스윕은 그 사운드 책에서는 파리나 스윕이라고 그렇게 나올 거야. 그 PC 파리나라고 안젤로 파리나지. 그 이태리에 굉장히 유명한 음향학자가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이걸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그 파리나 스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있는 거고, 여기서도 그걸 쓰고 있고, 클리페레스도 이걸 쓰고 있어. 다음 이제 RTA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RTA 분석은 옥타브 분석이에요. RTA 분석하고 FFT 분석하고는 다른 건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RTA 분석을 할 때는 핑크 노이즈를 써야 되고요. FFT 분석할 때는 화이트 노이즈를 넣어야 돼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할게요. 이건 옥타브 분석이기 때문에 밑으로 갈수록, 저주파로 갈수록 대역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들. 왜냐하면 이걸 쓰는 이유가, 물리적으로 스피커를 철착할 때는 RTA 분석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사람 귀가 옥타브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정을 많이 하죠. 이게 뭐 3분의 1 옥타브다 그러면 30 몇 개 정도 되는 거, 가창 대역이. 1 옥타브다 그러면 8개, 9개 정도 나오고, 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스텝드 사인할 때는 24분의 1 옥타브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제 한 옥타브를 24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100 몇십 개, 200 몇십 개 이렇게 나오는 거리. 대표 주파수가 가창 대역에서. 12분의 1, 24분의 1 내가 많이 되죠. 12분의 1로 하면 한 100 몇 개 나옵니까? 30개 곱하기 12 하면, 그럼 나오겠다. 네. 임펄스를 해서 재는 겁니다. 임펄스를 해서 재는 거. 임펄스를 해서 쭉 재가지고, 이렇게, 그 레퍼런스 시그널 넣어가지고 하면 이렇게 주파 특성이 나오는 거죠. 이거 한 개 가지고 하면 이 SNR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100번, 1000번 이렇게 쓰는 거. 다음에는 음악 신호 넣어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화이트 노이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악 신호든 화이트 노이즈든 넣어가지고 하면 투 채널이 필요한 거예요. 레퍼런스 시그널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이 마이크로폰은 젠 시그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얘를 갖다가 X라고 본다고 하면 얘는 Y가 되겠죠. 이 두 개를 갖다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나누기를 해주면 전달 함수 특성이 나오는 게 이게 이제 그 H가 되겠죠. 뭐 신호 처리 시간에서 보면 전달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투 채널이 필요한 거, 투 채널. 이거 장점은 그냥 음악 틀면서도 볼 수 있는 거야. 실시간으로 음악 틀어놓고 있잖아요. SR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틀어놓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이게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얘가. 굉장히 좋죠? 아까는 다른 거 하려면 내가 음악 다 정리한 상태에서 막 해야 되잖아요. 시그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게, 이 시그널 자체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을 다 갖고 있어야 되겠지, 시그널을. 그래서 완벽하게 다 가서 있으려면 클래식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대기 굉장히 넓은 걸 써야지. 뭐 재즈 음악 같은 거 대기 조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플루트 같은 거 연주하는 거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대기 그 소리가 나는 그 대역 내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기 넓은 거 쓸 때. 장점은 공연 중에도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투채널 에펙트예요. 단점은 투채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M시퀀스 이야기를 했어요. M시퀀스는 원채널만 있으면 됩니다. 원채널만 있으면 되는 거고. 좀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요. 간단한 거는 뭐냐. 화이트 노이즈랑 똑같은 성분인데 얘가 1하고 0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스트 팩터가 좋아요. 소리를 더 크게 내줄 수 있어요. 화이트 노이즈보다, 화이트 노이즈 내줄 때보다 스피커 잘 안 나가. 쉽게 그냥 이야기하면. 근데 요즘에 M시퀀스 잘 안 써요. 옛날에 이거는 그 신호를 발생시켜주는데 연산량이 굉장히 작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그 멜리사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쓴 적이 있었어요. 그 한 20, 3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M시퀀스 쓰는 기반 제품은 거의 없어요. 이게 비선형성에 굉장히 약한 문제가 있거든요. 다음은 로그사인 수입이에요. 로그사인 수입인데, 이거는 아까쯤에 보죠. 임펄스 응답이 나오고 앞에 이렇게 하모닉스 쭉 쪼져 이런 게 있죠. 이게 뭐냐고 하면 2차 배음, 3차 배음, 4차 배음, 5차 배음 다 뜨는 거예요. 이걸 내가 윈도우 면식가 이것만 싹 뽑아내면 윈도우에 씌워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만 하면 1차, 이거는 2차. 그러면 이거는 기본음에다가 2차, 또 윈도우 하나 더 써주면 3차, 4차까지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뒤쪽으로 나오는 것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반사음들이에요, 반사음. 초기 반사음, 잔향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딱 한 문제 가지고 이 스피커 갖고 있는 선형 응답, 2차 배음, 3차 배음, 4차 배음, 이걸 다 합쳐줘 버리면 THD가 나오는 거예요. 그까지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이걸 어디서, 어느 업체가 많이 쓰냐. 오디오 프리시즌에서 이번에 마이크로폰 측정하는 기반 있죠? 그거는 이제 이런 것들. 클리펠에서도 이런 기반 있는 게 있고, 사운드 책에서도 이 기반이 있는 게 있고. 한 번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윅 한번 해주면, 이걸로 이제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이걸로 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까, 이거는 못 보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한음이 내주는 거잖아요. 투톤 시그널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IMD라든지 멀티톤 테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 변조 왜곡은 볼 수 없지만 그 외에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THD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세컨드, 서드, 폴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사인 수입을 해버리면 이 전원 주파수를 다 보는 거예요. 전원 주파수의 THD 성분은 세컨드, 뭐 서드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FFT 분석한 거나 사인 수입을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그래프 지금 이제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 이게 한 방에 다 나온다. 그, 사인 스윕이라고도 그러고, 스웹트 사인이라고도 그러고, 팔이나 첩이라고도 그러고, 첩시거나, 삐! 이런 거 떨어지는 거 첩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모닉 디스토션을 분석하는 거예요. 스윕 종류는 리니어하게 가는 방법이 있고, 로그적으로 가는 게 있어요. 리니어하게 가는 것들은, 아까 보면, 화이트 노이즈 같은 거고요. 주파수 분석을 해보면 로그 스윕은 이게 핑크 노이즈처럼 돼요. 점이 굉장히 많이.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만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하시죠. 우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를 FFT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시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FT를 딱 보면 플랫하게 나와요. 두 번째, 로그 사인 수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건 FFT를 해보면 저주파수 쪽으로 갈수록 계속 커지게 나와요. 핑크 노이즈. 왜냐 그러면 여기는 속도가 늦잖아요. 속도가 늦다는 말은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플랫하게. 스텝트 사인을 볼게요. 이게 이제 BNK에서 쓰는 거예요. 스텝트 사인.
이렇게 올라가는 두루루루룩 이렇게. 이거는 특정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주파수를 다 보는 게 아니고 뭐 옥타브다 그러면 8개만 나오면 되겠죠. 20에서 2만카로 왔다면 그걸 갖다가 한 옥타브당 12개씩 쪼갠다 그러면 8 곱하기 12에 좀 나오는 거니까 뭐 12분의 1 옥타브 계열, 24분의 1 옥타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얘가 한 옥타브에 있다면 얘를 갖다 12개씩 쪼개고 뭐 24개씩 쪼개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이 주파수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냥 그 대표값만 보는 거예요. 그 대표값. 근데 얘 좋은 점이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이걸 썼냐. 이걸 계속 내주잖아요. 그쵸? 이게 갈수록 간격이 줄어들죠. 그쵸? 얘는 넓다가 간격이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러는 줄 알아요? 그 측정하시는 스펙을 측정할 때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왜 간격이 줄어들까? 이게 주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주기. 모든 옥타브에 대해서 있잖아요. 나는 다섯 번씩 반복 측정을 하겠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쵸? 예를 들면, 그러면 100Hz다 그러면 다섯 번 반복하려면 500ms가 필요한 거잖아요. 0.5초가 필요한 거죠. 1km다 그러면. 0.1mm니까 0.5mm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다섯 번 반복하기 위해서는 저주파니까 주기가 길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다섯 번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왜? 파장 자체가 짧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지정을 할 때 보면 내가 몇 분씩 갖다가 반복 측정을 할 건 정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0Hz다. 100Hz 다섯 번 측정해주고, 오케이. 200Hz 다섯 번 측정해주고, 오케이. 300Hz 다섯 번 측정해주고,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기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시간 간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이거는 짧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이 스피커를 충분히 역이시키니까 다섯 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한 한 시간에 어느 특정한 한 주파수 번 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어느 특정한 한 시간에 다섯 번 해주는 거. 특정한 주파수를 다섯 번씩. 여기를 시켜주겠다는 건 충분히. 근데 요 사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사이는. 이걸 가지고 디펙트를 볼 수는 없어요. 이건 오직 THD. 충분히 역이시켜주고 하는 그런 거 용도만 보는 거지. 그래서 BNK 보면 THD하고 SPL밖에 안 보지 않습니까? 이걸 쓰는 게 그렇습니다. 그 외에 하모닉 디스토션이나 가도 전주파도 다 보고 하는 것도 이걸 이제 많이 해주면 되겠죠, 많이. 뭐. 100번, 100개, 200개 해주면. 그래서 24분의 1 같은 경우는 보면 뭐 몇백 개의 주파수를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해서 쫙 이렇게 나가는 거지. 충분히 역이시키겠다라는 그 얘기. 근데 그 파린 아저씨는, 아, 파린 아저씨란다. 그 클리펠 아저씨는 이걸 만들어냈어요, 이걸. 이게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이렇게 가죠. 왜 그러냐 그러면 스피커가 생기는 비선형성은 대부분 저주파수 생기거든요. 그쵸? 변이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쪽에는 충분히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의 단점이 뭐가 있어요? 여기를 많이 못 주는 거죠. 여기 에너지를. 그쵸? 그래서 또 이거의 장점은 여기서 여기 에너지를 많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따라가는 것처럼 저주파수는 충분히 여기를 주고 고주파수에서는 별로 볼 게 없는 거예요. 왜곡 성분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샥 지나가는 겁니다. 왜? 빨리 측정을 해야 되니까. 1초 내로 재야 되니까. 이걸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만큼 하려고 하면 이게 5초, 10초만 걸려요. 이만큼 레졸루션 줘가지고 다섯 번씩 충분히, 어찌됐든 충분히 얘기를 시키려면. 그래서, 오윕! 이렇게,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있잖아요. 얘처럼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요 그래프 곡선이 비슷하죠? 이렇게 따라가게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있잖아요. 주파수 특성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게 사인스윕의 장점이 뭐냐고 하면 사인스윕의 원리가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휙 올라가는 시연을 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주파수가 1Hz가 됐다가 100Hz 됐다가 1km 됐다가 뭐 10km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저주파수고 이게 고주파수거든요. 저주파수, 고주파수 이렇게 가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해서 임펄스 응답이 나오냐고 하면 얘가 이런 시그널을 발생을 시키면요. 이게 대한 역필터링을 걸어주게 돼 있어요.
역필터링을 그랬는데, 역필터링은 어떤 거냐 하면, 고주파수에서부터 다시 저주파수로 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그, 이, 얘하고 같은 시그널 고주파수에서 저주파수로 오는 얘를 갖다가 만들어요. 지가. 그 이 두 개를 갖다가 컨볼루션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컨볼루션. 그러면 임펄스가 나와요. 이걸 학생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주파수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거슬러가는 과정인데, 이거는 고주파수에서 저주파수로 온다는 말은 시간이 거꾸로 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렇죠? 타임머신 같은 기능이라고. 그 이 두 개를 갖다가 서로 연산을 시켜버리면 어느 한 지점에 있잖아요. 딱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10초짜리다 그러면 5초 지점에서 있잖아요. 이게 이 모든 에너지가 시간적으로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거죠. 이걸 갖다가 5초에다가 다 모으는 과정이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 큰 에너지를 여기까지 누적시킨 거 있잖아요. 이 에너지를 한 지점으로 딱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푹 튀게 만든 거라. 이게 콤블루, 사인스 과정이에요. 근데 이 두 개 컨볼루션이라는 게 신호처리를 배우면 알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 10초가 된다고 하면 이게 10초가 되는 걸 갖다 컨볼루션 하면 연산량이 억수로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못했어요. 지금은 컴퓨팅 파워가 워낙에 좋아졌기 때문에 이걸 그냥 거의 실시간으로도 거의 현재는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나와. 근데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00Hz를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들어간 시그널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게 시스템을 통과하면 왜곡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스피커를 통과하면. 그러면 여기에 100Hz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200Hz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게 하모닉스잖아요. 어쨌든 다른 시그널에 들어가면 이 시그널 상에서는 100이 나와야 되는데 하모닉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200이 섞여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300이 섞여 있다고 봐볼게요. 그러면 100이 나와야 되는데 200이 먼저 나와버린 거잖아요. 100이 나갈 차례인데. 이 사이에. 그러면 시간적으로 앞에 나오는 거. 여기 200이 나왔네, 이만큼. 300 같으면, 300이 이만큼 나왔네. 이렇게 나오는 거. 시간적으로 앞서서. 나중에 나와야 될 게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다 하모닉스로 나오는 거. 그래서 아까 보니까 앞쪽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재밌는 거는 내가 얘네가 속도를 갖다가, 저주파수를 속도를 갖다가 아까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확 빨리 가잖아요. 근데, 이 인버스 필터링을 만들어줄 때, 이것도, 이거 속도대로 있잖아요. 빨리 가다 늦췄다 막 맞춰주면, 내가 이게 어떤 파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거를 뭐, 천천히 가다 빨리 갔다, 천천히 가다 빨리 갔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인버스 필터링도 그 반대되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인버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굉장히 유용해요, 이게. 예를 들면, 내 스피커 특성이 쭈글쭈글한 걸 가지고 방 특성을 재려고 하잖아요. 그죠? 스피커 특성이 별로 안 좋잖아. 싸구려 스피커 가지고 룸 특성을 재고 싶어. 슈퍼 특성이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슈퍼 특성을 이렇게 가지게끔 하는, 이런 웨이브 파형을 형성을 시켜주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시켜주면 그 시그널 자체가 그 스피커 특성이 플랫한 것처럼 해가지고 방을 특성을 잴 수가 있게끔 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틀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 이게 언젠가는 이걸로 다 바뀌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은 다 이미 다 구현된 거죠. 이렇게 다 바뀐 거죠.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것도 얘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신호처리를 좀 배우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모르는 거는 집에 가서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 수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 근데 이게, 측정할 때 신호음이 나오면 좀 알아야 돼. 기계가 있잖아요. 절대 똑똑하진 않습니다. 오퍼레이터가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내가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 막, 그냥, 뭐, 그냥, 무조건 디폴트로 해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나올 것 같죠?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막무가내로 될 것 같으면 왜 비싼 장비가 왜 있겠습니까? 그쵸? 전기면 될 때 왜 AP 장비가 왜 쓰고, PC 기반으로 해가지고, ADD 컨버터 아니면 사운드 카드가 측정할 수도 있는데, 그게 다 다른 거거든요. 왜 비싼 BNK 장비를 쓰면, 이런 장비를 왜 쓰겠어요? 훨씬 더 사용하기는 복잡해요. 싸구려 장면수로 사용하기 훨씬 쉬워. 버튼만 누르면 무조건 나와. 아무 의미 없는 정보다.